오늘은 회사원이 자본가 되는 길, 주식밖에 없다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회사원이 부자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책의 저자는 아베 슈헤이라는 분입니다. 일본 분이고요. 1980년대에 투자에 이제 발을 들이시고 인터뷰 한 번으로 그 세계적인 이제 투자자죠. 조지 소로스에게 1억 달러를 위탁 운용 받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조금 와닿았던 거, 그냥 좋았던 게 뭐냐면은 이 책의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호황기에는 근검절약, 불경기에는 과감한 투자. 너무 단어가 조금 재밌어가지고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요즘 굉장히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많이 올라갔죠? 호황기라서 너도 나도 투자를 하는 시대에 이분은 근검절약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남들이 다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에 눈을 돌릴 때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회사원들, 이 책의 부제도 연봉 3천만 원부터 시작하는 자본가 입문서라는 이제 부제를 달고 있는데요. 회사원이 어떻게 하면 자본가가 될 수 있는지, 자본가 중에서도 정말 큰 자본가, 대자본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얘기를 제가 한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자산가와 자본가를 구분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자산가와 자본가. 자산가는 비슷한 말이긴 한데 자산가는 주식, 부동산, 금, 뭐 이런 실물 자산을 가진 사람을 자산가라고 합니다. 즉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 자산가죠. 자본가는 기업의 자본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이 둘의 관계를 보면은 자산가가 자본가보다 넓은 개념인 거예요. 기업의 자본을 제공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주주죠. 주식을 갖게 되죠. 근데 이런 주식을 가진 사람을 자산가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자산가가 자본가와 넓은 개념이다. 여기서 이 책의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회사원이 자본가가 되어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가장 빠르게. 회사의 최고 자리에 오르는 법. 여러분들 아마 회사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실 겁니다. 영어 공부도 하실 거고 자격증도 따실 거고 뭐 상사의 뭔가 기분도 맞추느라고 많이 고생하실 겁니다. 이 책의 저자는 회사의 최고 자리에 오르는 법, 그것도 가장 빠른 시간에 오르는 방법은 뭐 그런 식으로 열심히 일하고 뭐 승진해서 자격증 따고 이런 게 아니라 주주가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회사의 피라미드형 조직 구조를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뭐 평사원이 있고요. 그 위에 뭐 대리가 있고 뭐 차장, 부장 뭐 쭉 있겠죠. 사장까지 쭉 있습니다. 사장이 최고 레벨, 그 회사의 최고 레벨 생각하지만 사실 그 위에 사장보다도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주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식을 사셔야 된다고 이 책의 저자는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주가 되는 것이 회사의 최고 자리에 오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 아까 제가 처음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른 길로 갈 수 있느냐, 이거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이 책의 저자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건 뭐냐면요. 부자는 자본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가 자본가가 아니라 자본가가 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겁니다. 즉, 내가 오늘 여기서 주식을 사요. 어떤 회사에 주식 삽니다. 그럼 나는 어쨌건 자본가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는 아니라는 거죠. 자본가가 부자는 아니다. 단지 자본가가 이렇게 되는 것이야말로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본가가 되어야 되고 회사의 주식을 사라는 겁니다. 소액이 있어도 얼마든지 자본가가 될 수 있습니다. 1,000원 있어도 되고요. 10,000원이 있어도 됩니다. 10만원, 100만원 있어도 됩니다. 1,000만원, 1억 있어도 되죠. 이 책의 저자는 소자본가, 그러니까 작은 자본가에서 시작해서 큰 자본가, 대자본가가 되어라 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있는 돈으로 기업의 주식을 사서 자본가로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것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진다. 그것도 가장 빠르게 말이죠. 그렇다면 뭐 무조건 회사의 주식을 사면은 뭐 다 부자가 됩니까? 사실 그건 아니죠. 여러분 다 아실 거라 생각해요. 더 이상 뭐 주식을 사라 그럼 부자가 된다, 이건 말이 맞지 않죠. 왜? 좋은 회사와 나쁜 회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회사의 주식을 사면은 당연히 내가 가진 돈을 다 날릴 가능성이 높겠죠. 우리는 좋은 회사의 주식을 가능한 한 많이 보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좋은 주식에, 좋은 회사의 주식을 모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기업에 투자해서 장기 투자하는 것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대체 어느
어떤 기업이 대체 좋은 기업이냐? 이 책의 저자는 단언에서 얘기해요. ROE가 높은 기업이다. ROE. 여러분 ROE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주식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이라면 이 단어를 정확하게 아실 텐데 뭐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자본가가 낸 돈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는가? 자본가가 낸 돈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는가? 즉, 우리가 만약에 뭐 주식을 샀어요. 그럼 내가 그 주식 사는데 필요한 돈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일종의 자본금이죠? 그럼 그 돈으로 과연 얼마만큼의 수익을 내는가? 이게 바로 ROE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지 않는 법은 결국에는 좋은 기업의 주식을 싸게 사는 겁니다. 좋은 기업의 주식을 비싸게 살면 이것도 실패해요. 좋은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싸게 사야지만 우리는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장래성을 따져봐야 됩니다. 즉, 우리는 성장하는 기업에 주식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성장하는 것, 장래성을 이제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가 ROE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ROE가 높은 기업, 즉, 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인 장래성이 좋은 기업을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의 주식을 그냥 싸게 사냐? 싸게 사면 다 끝나는 거냐? 물론 그렇진 않습니다. 좋은 기업의 주식을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우리가 아무리 싸게 샀어도 그 주식은 주가는 떨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지하가 있더라라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업의 주식을 정말 싼 가격에 샀을지라 몰라도 단기적으로 큰 하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가가 떨어지네. 내가 잘못 판단했나 보다. 내가 잘못 샀나 보네. 이러고 막 멘탈이 흔들리면서 그 주식을 팔아버리면은 나는 이제 그 기업의 주식을 통해서 큰 이익을 얻을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단기적인 변동에 현혹되지 말고 자신을 믿고 투자하는 거. 내가 이 기업을 산 이유. 내가 이걸 봤더니 정말 장래성 너무 좋다. ROE가 너무 높다. 그러면은 이 기업을 사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계속 사서 모아야 되는 거죠. 주가가 하락하면은 더 싸게 살 수 있네? 너무 좋다. 기뻐하면서 더 그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거죠. 파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은 대체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이냐? 다행히도 이 책의 저자가 아주 구체적으로 좋은 기업의 기준을 7가지 제시해 줍니다. 좋은 기업의 기준. 7가지 기준을 좀 적어 놓으셨다가 이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투자하기 전에 좀 체크해 보시고 투자하시면은 아마 투자에서 실패하는 일은 극히 드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기준은요. 비즈니스 모델이 심플하고 이해하기 쉬운 기업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심플하고 이해하기 쉬운 기업. 기업 가치를 산정하는데 비즈니스 모델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디서 어느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게 딱 정리가 돼야 돼요. 뭐 우리가 어떤 기업들은 이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잘 모르는 걸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그 산업이 너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그 산업에서 이 기업이 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판단이 안 되면은 대체 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뭔지 알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 기업은 뭘 해서 돈을 버는 기업이야. 이게 딱 한 줄로 정리되는 기업.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이 심플하고 이해하기 쉬운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좋은 기업이고요. 두 번째 기준은 본질적으로 안전한 비즈니스여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안전한 비즈니스여야 한다는 건 뭐냐면요. 경기 변동에 좌우되지 않고 일정한 사회적 수요가 있는 비즈니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즉, 불황이든 호황이든 이게 일정한 수요가 계속 있어야 돼요. 불황이라고 해서 막 장사가 하나도 안 되고 사업이 하나도 안 되면은 그 기업 망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덜 타는 그런 기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택 개발업, 그러니까 건설회사 같은 경우죠. 아파트를 막 짓는 시기가 특정 시기에 있고 특정 사이클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경기 변동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뭐 아파트를 막 지을 때는 엄청 잘 짓지만 또 못 지을 때는 몇 년째 못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려함보다 중요한 것이 결국에는 안정적인 매출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안전한 비즈니스여야 한다. 세 번째 기준은 적은 이자부 채권과 탄탄한 대차대조표. 말이 좀 어려운데요. 결국은 내가 그 회사를 살 때는 그 회사가 빌린 돈이 있는지 없는지 이자를 얼마나 지급하는지 그리고 이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하고 보고서 정말 안전하고 탄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영환경이 좀 악화되더라도 이익이 늘지 않아도 그 회사가 망하면 안 되거든요. 그 회사 망해버리면 내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기업을 우리가 골라내기 위해서 그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자산과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이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기준은 진입장벽이 높은 비즈니스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진입장벽이 높은 비즈니스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게 또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그 다른 기업에서는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이 제공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대체되는 것이 어려워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세상이 곤란해지는 거.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두 가지 사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진입장벽이 높은 거의 의미는 정부가 인허가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 같은 경우 돈 있다고 아무나 할 수 없거든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허가 떨어져야지만 그 은행에 대한 비즈니스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또 이제 뭐 여기서 보면은 그 기업이 제공하고 있는 제품의 서비스가 대체되는 거 어려워야 된다. 이런 사례에 속하는 건 뭐가 있죠?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요즘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 뭐 화이자나 이런 기업에서 백신을 개발했죠. 그럼 이 백신이 없다고 해볼까요? 그럼 세상이 곤란해지죠. 그러니까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은 이제 진입장벽이 높은 비즈니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굉장히 많은 그 백신을 통해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이유가 아무나 개발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을 투자할 때 좋은 기업에 투자하려면은 이렇게 아무나 하지 못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투자하시면은 여러분들의 그 주식에 대한 가치는 아마 보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지속 가능한 높은 ROE와 이에 합당한 이익 성장을 보유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ROE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죠? ROE는 결국 주주 자본 이익률이다. 그 주주가 낸 돈을 갖고 얼마나 이익을 내고 있느냐. 그래서 기업이 주주들의 자본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이걸 보는 지표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ROE가 8%라고 합니다. 기업들의 ROE가. 유럽의 기업들은 ROE가 12%. 미국의 기업들은 ROE가 15%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미국의 그 주가 상승이 가장 높죠. 그 가장 높은 이유가 결국은 ROE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ROE가 15% 정도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른 책도 쭉 많이 보지만 보통 이제 ROE가 15 된다 하면은 굉장히 높은 수치다. 그래서 ROE 15 정도를 좀 기준으로 갖고 보시면서 기업들을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워런 버핏이 코카콜라에 투자한 이유. 우리는 이제 이런 얘기 하죠. 워런 버핏이 코카콜라를 이제 투자한 이유가 뭐 이제 우리가 자기도 좋아하지만 워런 버핏 자신도 코카콜라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 코카콜라를 내 자식도 내 손주도 그 손주의 자식들도 계속 마시고 있을 것 같다. 뭐 이래서 이제 코카콜라 투자했다라고 뭐 스토리텔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데 사실 이제 좀 그 이면에 그런 단순히 좀 재미있게 설명한 거고 그 이면을 보면은 코카콜라의 ROE가 무려 50%라고 합니다. 50%.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책을 썼을 때 이 책의 저자는 이제 ROE가 50%였기 때문에 워런 버핏이 코카콜라에 투자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OE가 높은 기업에 투자한다면 여러분들의 돈을 가지고 높은 이익을 낼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여섯 번째 기준은 경기 동향에 좌우되지 않고 창출되는 풍부한 현금 흐름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나 나쁠 때 뭐 좋을 때는 사실 상관없어요. 나쁠 때 근데 뭐 돈이 없다. 흑자도산도 있잖아요. 이익을 내는데 회사가 망한 거예요. 왜? 현금이 없어서. 그래서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불황이냐 호황이냐 관계없이 풍부하게 창출되는 현금을 가진 기업이 정말 좋은 기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금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곱 번째는 탁월한 경영자가 있어야 됩니다. 탁월한 경영자. 경영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너 경영자, 셀러리맨 경영자, 프로 경영자가 있는데 오너 경영자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재벌 같은 거죠. 아버지가 뭐 창업해서 뭐 아들이 물려받고 이렇게 이제 하는 삼성, 현대 다 이런 게 오너 경영자죠.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대부분 오너 경영자입니다. 셀러리맨 경영자도 있습니다. 월급을 받고서 셀러리맨을 하면서 이제 그 기업의 CEO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프로 경영자. 경영 자체가 약간 프로인 거예요. 마침 셀러리맨 경영자랑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셋 중에서 그 이 책 저자는 이제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드는데 일본의 경우를 봤을 때 오너 경영자가 탁월한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오너 경영자들이 이제 좋은 성과를 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게 오너 경영자가 왜 탁월하냐를 놓고서는 경영 그 학계에서 좀 논문적으로 많이 나온 게 있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겁니다. 뭐냐면은 장기적으로 보고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셀러리맨 경영자나 프로 경영자들은 내가 1년이든 2년, 3년이든 그 성과에 따라서 재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경영자는 내가 영원히 계속 이걸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1년, 2년 때는 큰 손실을 볼지 몰라도 이제 5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뭐가 있을까요? SK 같은 경우 하이닉스. 하이닉스 인쇄도 지금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죠. 삼성 같은 경우도 바이오 산업에 큰 투자를 하고 있죠. 이런 게 다 오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능한 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탁월한 경영자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실 탁월한 경영자는 확인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 만나고 면접 봐서 아, 이 사람 정말 탁월한 경영자네 이런 게 불가능하잖아요. 이걸 좀 그래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는 그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써보는 겁니다. 뭐 아무래도 탁월한 경영자 아래에서 탁월한 제품이나 탁월한 서비스가 나오겠죠. 두 번째는 경영자를 만날 수 있는 주주총회에 참석해보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이제 주주총회 참석해서 그 대표이사, 그 이제 최대 주주, 그 오너형 기업이었는데 만나서 질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주총회 여러분들 가시면은 그 오너분들, 경영자분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탁월한 경영자를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력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유명한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뭔가 추앙받는 경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경영자들과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경영자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생각을 기업 경영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전 세계적으로 탁월한 경영자와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경영자를 비교해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기업의 경영자는 괜찮네. 이런 게 이제 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좀 판단을 해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그 경영자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 기업에 투자하기 전에 그 기업의 그 CEO 혹은 이제 주주, 대주주를 네이버에 검색을 해봅니다. 이름을 검색해봅니다. 그 인터뷰 기사라든지 그분들의 행적을 알 수 있는 기사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것을 쭉 보시면은 아, 이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지 어떤 생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뭐 태도나 이런 걸 통해서 그분의 인품이나 성품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견져볼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조금 저는 이제 좀 해보는 편이고 또 대학생 때는 제가 투자했을 때는 취업 설명회 이제 그 인사팀 담당자들 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상담하면서 그 실적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제 셀트리온 기업 이제 그 서정진 그분 회장님 그분 이제 물어봤는데 그때 셀트리온 24,000원이었거든요. 그때 말이 많았어요. 셀트리온이 이게 뭐 망하는 회사다. 그리고 다 거짓말이다. 이런 거 많아가지고 인사팀한테 이제 물어봤거든요. 오신 분에게. 그래도 믿고 사주면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믿지 않고 안 샀죠. 그래서 큰 후회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어쨌거나 회사의 경영자들을 어렴풋이라도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그리고 좋은 기업의 주식을 싸게 사는 방법에서 우리가 이 기업이 정말 잘 됐지 않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조금 예측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매출인데요. 일단 기업 같은 경우에 일단 매출이 먼저 발생하고 그 안에서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매출 없이 이익이 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매출 안에 이익이 있는 거기 때문에 매출이 크면 클수록 이익이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매출 크다고 해서 다 이익을 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매출이 작은데 매출보다 크게 이익이 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매출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매출을 뜯어보면은 우리가 어떤 거를 봐야 되는지 이 기업이 정말 경쟁력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매출이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단가에다가 수량을 곱하면 나옵니다. 그 상품의 단가에다가 얼마나 팔렸느냐 이 수량을 곱해주면은 매출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단가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수량이 증가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기업의 매출이 증가할지 떨어질지가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이 매출이 기술적으로 올라갈 것 같다고 하면은 이익이 당연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매출의 지표를 굉장히 좀 좋게 보시면 좀 잘 살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기업을 좀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회사원이 자본가가 되는 길 주식밖에 없다라는 책을 가지고 제가 이제 좀 회사원들이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좋은 기업들을 어떻게 골라내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이 책의 저자 아베 슈에이 씨가 한 말 중에서 이 부분을 제가 받았습니다. 호황기에는 근검절약, 불경기에는 과감한 투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로 하죠. 호황기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요. 불경기에 근검절약을 합니다.
거꾸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요즘같이 부동산이 막 올라갔을 때, 주식이 막 올라갔을 때, 야, 다 돈 벌었냐고서 뒤늦게라도 나도 해야지라고 생각하시고 과감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근검절약 하시면서 현금을 쌓아가시는 게 오히려 더 신의 한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호황기가 끝나고 불경기가 왔을 때 모아둔 현금을 가지고 내가 눈여겨봤던 기업들을 싼 값에 주식을 사들이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죠? 회사원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봉 산정부터 시작하는 자본가 입문서라는 책을 가진 이 책은요, 굉장히 주식 투자에 대해서 쉽게 접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 아직 안 하고 계시다면은 무조건 뭐 하나 사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쉬운 책들 한번 읽어보시면서 주식 투자를 조금 조금씩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